오늘 방문할 집도 요런 집인가 싶더라고요. 네. 집들이 최초로 레트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심으로 돌아가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눌러보자. 어릴 땐 초인종류로 도방도 막 다녔는데. 내 또래나 조금 어르신들이 살지 않을까? 네. 그치? 여름에부터 개같이 뛰는. 아, 소리가 진짜 커. 엄청. 근데 막 웃어. 이봐요. 오늘 이렇게 웃기예요? 거기서 웃음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와, 소리가 아주 그냥 크게 웃으시더라고. 그 웃음소리 주인공을 만났어. 아까세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눈 왜 이래요?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수술하셨어요? 아, 뭐 낫구나. 아, 네. 그래,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에 산 지 1년 됐다는 신혼부부였습니다. 근데 신혼집을 이런 양옥으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예, 레트로 이런 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네. 자, 부부의 집은요, 주택 1층이 아니라 요 2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익숙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야, 요런 현관문이 떡하니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철문에다가 저희가 부식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저희가 손수 칠해가지고 남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위를 보니까 기와 지붕도 옛날 집 그대로예요. 기존 거는 살리고 한쪽 리모델링을 저희 군대식으로 맞췄기 때문에. 자꾸 나 이분 보니까 저 캐리비안 해적 느낌이 잘 오시기 전에 국내 스타일로 가려했거든요. 어,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재밌으시네요. 거기 오시기 전에 예상하고 있었어요. 마군이 같구나. 네, 마군이로구나. 그렇게 한창 궁예놀이하고 신혼집으로 입성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이게 뭐야? 오늘도 파이팅! 야, 이게 신혼집만의 감성 아니겠습니까? 출근할 때는 이걸 보고 오늘도 파이팅 하고 제 일이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내가 또 이런 것도 새기셨어요. 아, 경찰이세요? 아, 경찰이시군요. 저기요, 국외 선생님! 마구니 낀 사람을 잡으러 다니시는 거구나. 그래서 안 다치게 조심스럽게 몸 생각하면서 하라고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와이프가 또 붙여줬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면요, 현관이 반전이에요. 화려한 타일 위에다가 핸드메이드라는 나무 신발장이 떡하니 나와요. 핸드메이드요? 신혼부부의 집에 있는 현관이라기에는 조금 진짜요? 고즈넉하네. 약간 올드풍이네.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창틀, 이거 봐, 창문 틀까지. 이 창은 살려놓은 거예요. 예전에 아, 그래. 지을 때부터 요 창문 유리 되게 알죠? 유리 익숙하죠? 그쵸? 아, 옛날에 그리고 중문이 있는데 요것도 창살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대요. 딱 전체적으로 중후한 맛이 나지 않아요? 응. 이거 원래 있었어요? 되게 멋진데요? 멋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제대로 뉴트로 만들었어요? 내려서. 기존에 있던 집은 이 미닫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 문은 이렇게 열면은 옆 창문을 가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닫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왜 현관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무로 했을까요? 저희 집에 이제 살림 포인트가 계단이다 보니까 그 계단하고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나무 계단? 이쪽에 보시면 계단이 있어요. 이야. 이게 그 집 지어질 당시에 있던 나무 계단 그대로 1년 전이에요. 네,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다 보니까 어릴 때 저런 거 약간 잘 사는 집에 나는데? 가면 맞아. 이 계단에 맞아. 네, 저 기억나요, 이거. 나무 계단. 그러니까 우리 아내 유진 씨가 집을 처음 본 날 이 계단을 보고 딱 반해서 여기 살자 이랬다는 거죠. 여기다. 이 계단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살리고 싶어서 어릴 때 이런 집에 살고 싶었구나. 맞아요. 부의 상징이.